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사건의 이동재 기자, 지난번에 이른바 검은 유착 사건이라고 해서 본인의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은 무죄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한동훈 장관도 검찰이 그 당시에 지목을 했지만 혐의 없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최강욱 등등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동재 기자가 이 재판과 관련해서 이 최강욱은 유죄 두 번을 받고서도 법사위원을 하고 있다, 초법적 존재같이 느껴져서 최강욱이 두렵다 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최강욱은 자신이 인턴 조국 아들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고 해서 여기에 당선 무효형의 1심 2심 판결이 났고,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법원은 지금 전원 합의치로 올려가지고 최강욱의 판결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이 봐주고 있다 하는 거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게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선거법 위반, 이것과 관련해서도 최강욱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유죄를 받은 이 최강욱에 대해서, 최강욱은 또 이동재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는 최강욱이가 비방할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하고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동재 기자가 벌써 최강욱이가 관련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세 개 중에 두 개는 유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사위원을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재판부, 검찰,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대법원 관련된 관계자들, 또, 여기 검찰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따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최강욱이가 두렵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 유죄 두 번이 났는데도 법사위원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이다, 빨리 그 자리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딴 경우 같으면은 최강욱이 벌써 유죄 확정이 돼가지고 의원직 상실됐을 것 같은데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그따위 발언 뭐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마구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에게 의원님이 제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자 그런 말 한다는 자체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 듣고 있는 자체가 자괴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입법부와 사법부가 장악되어 있다고 하니까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짜가지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있고, 거기다가 근신하거나 반성하거나 잘못했다고 해야 될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들. 자, 이렇게 이동재 기자가 이 건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7일 날 최강욱 항소심 재판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 최태영 재판장의 이 항소심에다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두 건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이 재판까지 모두 세 건의 재판을 치르는 최강욱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엄청난 압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최강욱은 현재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2020년 1월 달에 기소돼서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대법원도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해서 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벌금 80만 원 유죄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80만 원 이것도 애매하게 봐줬다 하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법조인은 여러 사건에서 유죄를 받고서도 여전히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법원 관계자들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 이동재 기자와 같은 비슷한 감정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위압적이다.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가 이날 첫 공판을 진행하는 최강욱 사건은 이동재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최강욱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이 최강욱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즉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리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적어가지고 그래서 기소가 됐습니다. 이건 이동재 기자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말을 지내가지고 자 이렇게 이동재 기자를 압박해가지고
그래서 구속시키려고 한 공작이 아닐까 하는 의심입니다. 1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발언이 거짓말이 맞지만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지금 항소를 한 겁니다. 이것도 정말 최강욱 재판에 대해서도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자, 비방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 이동재를 비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 법원에서는 비방 목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는 항소심 재판부에 이 최강욱과 관련해서 엄벌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엄벌. 엄하게 처벌해달라 이렇게 했고 그런 탄원서에서도 아무 반성 없이 비방을 이어가고 있는 최강욱을 엄벌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최강욱 의원의 완전한 처벌을 위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다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지금은 여기는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법상. 그런데 그게 아니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요걸 지금 추가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유는 이 범죄는 허위사실에 의한 이 명예훼손 혐의는 비방 목적이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방 목적이.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가 자, 최강욱은 그 비방하려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 목적이 아니라도 처벌이 가능한 그래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지금 추가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최강욱을 꼭 처벌해달라. 이 최강욱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지난번에 검은유착 사건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제보자 지모 씨 또는 황희석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많은 의혹을 받고 그리고 최강욱이가 국회 법사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깨고 뭐 이런 걸 보면 지세 등등 하고 있다. 내가 법사위원이니까 자 이게 사법부나 또는 검찰 직원들 꼼짝하지 마. 잘못하면 내가 그 당신들 그 수 말하자면은 대표를 내가 부를 거야. 뭐 이렇게 급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법사위원 자리에 최강욱이 가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근데 최강욱은 밀어붙여갖고 앉아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동재 기자도 유죄 두 번을 받고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러면서 임기를 다 지킬 것 같은 자, 이런 걸 보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나 죽었나 대한민국은 이 사법부가 완전히 기울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때를 쓰고 그것도 진영의 지지를 받으면 그야말로 정의나 공정은 관계없이 그냥 최강욱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고함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자, 아무나 국회의원 해도 되고 감방에 있는 사람도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해도 되고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재명만 봐도 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재 기자가 초법적 최강욱이 두렵다. 자, 이게 사법부 입법부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할 걸로 보이고 반드시 최강욱은 심판을 받아야 할 당사자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